동장군이 그야말로 매미를 떨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보다도 추운 한겨울 같은 맹추위가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영하 12도는 기본으로 찍는 한국의 겨울 날씨. 한파의 기세에 눌려 이불만 꽁꽁 싸매고 행동하지 않는 그대들을 위해 내가 나섰다. 한국을 습격하고 있는 동장군을 무릎 꿇리기 위해 준비했다. 나의 비상의 무기 국물요리 3인방을 만나러 갈 준비 됐는가? 나를 따르라! 겨울에는 허르륵 허르륵. 한겨울에 주위를 녹여줄 첫 번째 음식입니다. 12시가 땡 하자마자 식당을 들이닥친 손님들. 아니 다들 알람이라도 맞춰놨나요?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손님들 덕분에 넘쳐나는 주문서들. 포스를 보아하니 맛집은 분명한데 첫 번째 주인공이 궁금하던 찰나의 등장. 아니 이건 짬뽕. 겨울이라 짬뽕 많이 찾으세요. 저희 많이 나가면 120그릇 나가요. 그렇지 그렇지. 으슬으슬 추울 때 뜨끈한 짬뽕 국물 한 숟갈 하면 온몸이 사르르르르 녹는 게 한겨울 추위에는 짬뽕만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뭔가 평범한 짬뽕과는 다른 비주얼. 어허 그 참 수상합니다. 남집하고 틀리네. 어떻게 다릅니까? 얼큰하고 시원하고 입맛이 깔끔하네. 밀밀하고 그런 게 없고. 아니 국물도 좀 진한 게 근데 깔끔하고 이게 대구시 짬뽕이라 하더라고요. 대구시 짬뽕이라고라. 짬뽕에만 그냥 해물 넣고 양양미에 볶으면 되는 거 아이가. 대구시 짬뽕은 뭐 좀 다르나? 대구 지방은 워낙 해산물이 귀하기 때문에 야채와 고기들만 신선하게 볶아낸 짬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해산물이 들어간 거와 다르게 시원한 맛은 없는데요. 훨씬 진하고 개운한 맛은 있습니다. 담백한 맛과. 해물이 주재료인 울산의 평범한 짬뽕과는 다르게 대구시 짬뽕에는 해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돼지고기와 신선한 야채만으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국물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뜨겁게 달궈진 팬에 각 부위의 돼지고기와 다양한 야채를 넣고 힘껏 볶아준 다음 사장님만의 마법이 담긴 비법 육수를 넣어주면 대구식 짬뽕 완성이요. 캬,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침이 그냥 넘어갑니다. 어제 우려낸 사골 육수와 오늘 우려낸 사골 육수를 1:1 비율로 섞어서 맛의 균일함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우려낸 사골 국물이 계속 진하게 국물 맛을 우려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들르게 된 울산에는 고기 짬뽕보다는 해물 짬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울산 시민에게 대구식 짬뽕을 맛보여 주고자 이곳으로 터까지 옮긴 사장님. 밤낮으로 육수를 우려내는 사장님의 정성이 손님들의 언보를 녹여준 걸까요? 개업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네요. 아 이게 사골로 끓여낸 짬뽕이라서 진해가지고 추울 때 잠시 한 그릇 먹으면은 추위를 잠시나마 좀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추천합니까? 이 겨울에? 네,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에이, 짬뽕보단 콩나물이 더 최고죠. 겨울에는 저희 콩나물 해장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끈한 국물에 속도 편하고 깔끔한 게 너무 맛있어요. 고기로 만든 짬뽕이요? 제대로 추위를 잡아줄 두 번째 용병은요? 올겨울 이 뜨끈한 콩나물 국밥만 하면 만사 오케이! 콩나물을 살짝 삶잖아요? 그 삶은 그 국물 가지고 육수를 끓여요. 그래야지 진짜 맛있는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콩나물로 시작해 콩나물로 끝나는 콩나물 국밥! 얼큰한 고춧가루와 담백한 들깨가루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콜라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의 입맛에도 맞는 담백한 메뉴가 있는가 하면 나 오늘 속 좀 풀고 싶고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 얼큰한 메뉴까지. 콩나물 국밥에 빠져 면치기 아니 콩나물치기에 바쁜 이 총각들 좀 보세요. 국밥 먹는 총각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한겨울의 열기. 아 보기만 해도 어머니 맛 사르르 녹는데요. 이쯤 되니 차가운 총각들의 마음마저 녹인 이 콩나물 국밥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얼큰한 걸 시켰는데 얼큰해가지고 이제 칼칼한 맛 때문에 먹기에 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밥이죠.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가격대도 이제 서민들이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이고요. 완벽하고 그냥 애들도 먹기 좋고 그냥 좋아요. 가족끼리 같이 오기가 좋아요. 좀 애들이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 우리 지금 보라카이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대요.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는 사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좀 움츠려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드시고 가면은 막 뿌듯한 게 땀을 뻘뻘 흘리고 나가시는데 계산할 때 진짜 고맙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소리에 저희들은 진짜 힘이 나고요. 음식과 함께 따뜻함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음식에 따뜻함을 담아 전달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콩나물 국밥도 좋지만 이 낙지전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왔다. 국물 요리 끝판왕 낙지전골. 낙지는 예로부터 바다에 사는 인삼이라 했던가. 낙지 한 마리는 인삼 한 뿌리와 맞먹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쯤 되면 신선한 야채들은 기본이고 새우, 고기, 곱창 등 주인공을 빛나게 할 조연들로 깔끔하게 준비해놓고요. 그리고 주인공 등장을 기다립니다. 겨울철 허약해진 몸을 보신시켜줄 주인공 낙지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수족관에서 잡아올려 산채로 준비하는 낙지전골. 그래서 그 신선함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산채로 육수로 띄어든 산낙지의 고귀한 희생으로 쫄깃한 식감에 시원함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먹고 싶다. 보리새우, 표고버섯, 미도가 소스 총 26가지의 한약과 다름없는 육수로 전골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드셨을 적에 건강과 몸에 따뜻한 지친 피로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을 때 혹은 매서운 한파에 지쳤을 때면 나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는 뜨끈한 국물 한 숟갈이죠. 아주 맛이 칼칼하고요. 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요. 낙지가 죽은 소도 살아난다니까 겨울엔 최고예요. 맞아. 겨울에는 오직 국물 하나면 걱정 끝. 겨울엔 역시 뜨끈한 국물 요리가 최고예요. 시원하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한파. 러시아보다 춥다는 겨울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오직 둘. 뜨끈한 국물 요리와 맛있게 먹어줄 건강한 몸만 있으면 추운 겨울 날씨 걱정 끝. 거기에 개운하게 피로까지 풀어주는 국물 요리. 오늘 한 사발 하실래예?